에스티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키움증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 주말 사이에 영등포구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의 수사관들을 보내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김익래 전 회장은 지난 4월에 에스티발 주가 폭락 직전에 다우데이터 보유 지분을 처분해서 주가 조작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에 폭락 사태 직전에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를 시간외 매매로 처분해서 약 605억 원의 이득을 봤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김 전 회장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과 금융당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키움증권의 주가 흐름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증권주들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이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3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3,427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8.1% 증가했습니다. 다만 순이익이 20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8.1%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다만 중국 현지 법인 매출이 901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해서 14% 넘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7%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2032년쯤이면 그룹사들의 합산 매출이 5조 원에서 이를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오늘 주가에 따른 실적에 따른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NF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시장 성장에 힘입어서 2분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 넘게 성장해서 4,054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9% 넘게 증가하면서 1,100억 원대를 집계가 됐습니다. 2분기에 고물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국내 소비 경기는 침체됐지만 중국 시장에서 MLB 등 FNF의 대표 브랜드 성장이 지속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NF 측에서는 하반기에도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MLB의 중국 내 출점이 연초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브랜드의 듀베디카와 수프라를 중국에 출시하면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주가 반응 나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SK이노베이션이 정유 업황 악화로 올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자회사인 SK온의 흑자 전환 기대가 커지면서 SK이노베이션의 목표 주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하는 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주 금요일에 어닝쇼크를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분기 매출이 18조 원대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손실 자체는 1,000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와 정제 마진이 하락하면서 석유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SK온은 올해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생산 세액 공제로 미국 배터리 공장의 수율이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하나증권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22만 원대에서 26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